거미가 물가 주변을 서성이는 이유는 뭘까요? 다리에 걸려들기만 하면 힘으로 제압한 후 독침을 쏴 기절시킵니다. 순식간에 끝난 물고기 사냥. 먹이를 쫓는 사냥꾼들이 등장합니다. 긴 다리에 난 털은 황닷거미의 중요한 감각기관입니다. 거미가 물가 주변을 서성이는 이유는 뭘까요? 배회성 거미인 황닷거미,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. 감각을 잘 느낄 수 있도록 다리를 깨끗이 핥아주고 몸을 가볍게 만듭니다. 수면에 뜬 황닷거미, 어떻게 사냥을 하는 걸까요? 긴 다리를 펼쳐 물의 진동을 감지해 먹잇감을 공격하는 전략. 예민한 사냥꾼은 물속에 고기를 노립니다. 다리에 걸려들기만 하면 힘으로 제압한 후 독침을 쏴 기절시킵니다. 순식간에 끝난 물고기 사냥. 하지만 늘 이렇게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.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실패 확률이 훨씬 높죠. 이빨로 먹이를 부셔먹는 황닷거미. 금세 물고기 한 마리를 다 먹어치웁니다. 하지만 배가 부르다 해도 황닷거미는 늘 다음 사냥감을 쫓고 있죠.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황닷거미. 이번에는 개구리입니다. 자기보다 더 큰 개구리도 거침없이 제압합니다. 이 무서운 사냥꾼은 밤새 습지와 산속을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먹잇감을 사냥합니다.